You got me crying too. A falling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got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주시에 위치한 연미산에 왔습니다. 연미산은 해발 239m의 작은 산이고요. 여기 연미산 맞은편은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힐링지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하산하고 시간이 된다면 여기를 다음편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연미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들머리고요. 들머리로 시작을 해서 연미산 등산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오르다 보니 시가 하나 있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계속 올라보겠습니다. 여기 자연으로 초대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연미산 이렇게 볼거리가 많습니다. 나무 조형물인데요, 이게 자연으로 초대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힐링 숲입니다. 야, 연미산 좋습니다. 잠시 산행하기는 딱 좋은 코스고요.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또 시 한 편 있습니다. 가을 김지하. 어지럼증을 앓는 어머니 앞에 그저 막막하더니 집을 나서는데 다시든 낙엽을 밟으니 발바닥이 도리어 살갑구나. 저는 계속 올라 보겠습니다. 고고고. 연미산 계속 오르는 길인데요, 거리가 짧고요. 해발 239m니까 거리가 짧고, 그리고 또 육산이라서 되게 등산하기 좋습니다. 누구나 등산 가능한 곳입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와도 좋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속 오릅니다. 오르는 길에 이렇게 바위들도 멋지게 앉아 있어요. 바위에서 조금 오르니 이렇게 전망대가 나와요. 전망대가 나오는데 나무로 이렇게 숲과 나무로 우거져서 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앞에 보니까 살짝 금강이 보이네요. 금강. 전망대에서 이정표가 나옵니다. 연미산 200m. 자, 정상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정상에서 오르는 길, 전망대 또 있는데요, 숲이 있어서 여름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울에 잘 보일 것 같아요. 저기서 전망대 두 곳은 가을이나 겨울에 잘 보일 듯 합니다. 저는 계속 오릅니다. 여기를 오르면 연미산 정상 같아요. 자, 올라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미산 해발 239m 정상에 올랐습니다.
뷰가 없습니다. 정상에는 정상 올라오다 보니까 바로 아래 저기 여기 금강가 공산성, 유명하죠, 공산성. 공산성이 보이는 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의 뷰를 마음껏 즐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멋진 나무가 하나 있어요. 또 오래된 나무 같아요. 아, 하늘도 굉장히 오늘 예쁩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자, 잠시 후에 내려가서 여기 잠깐 10m 정도만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 앞에 전망대에서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상에서 10m 아래로 내려왔고요. 아, 여기는 데크 전망대입니다. 아유, 굉장히 멋지네요. 여기 금강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가 일출명소입니다. 일출명소. 지난번 청벽산은 저쪽 그 끝쪽에 방향인데 금강 따라 쭉 가면 됩니다. 거기서 청벽산은 이쪽 일몰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는 저 연비산은 일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측은 지금 공주 공산성, 지난번에 자연에 머물다 채널에 영상 업로드 했죠. 공산성 트레킹, 그 공산성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공주시 일원, 그 저 멀리 구름 아래 세종시. 아,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올라왔던 코스, 저는 이 전망대를 안 들리고 바로 이 길로 쭉 따라 올라서 10m 정도 올라서 정상을 찍고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자, 저쪽 방향도 지금 뭐 뷰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망데크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니 여기에 또 금강을 보며 이란 유병강님의 글이 있습니다. 곳곳에 볼거리가 좀 있네요. 여기는, 자, 여기 무슨 뷰인지 한번 볼까요? 아하, 요 아래 공주교도소가 보이네요. 공주교도소 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네가 농사 지으면서 가장 멋진 동네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미산 정상의 뷰를 감상하시죠.
여러분, 연미산 정상에서 보는 뷰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저 멀리 금강에 저 이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데 금강 우측편으로 아, 공산산 뒤로 산 저 멀리 있는 산이 계룡산 정상과 주능성들입니다. 계룡산이 한눈에 여기서도 다 보여요.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가족들과 와도 되고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되고 등산하시는 분들 이 주위에 백대명산 타시거나 큰 산들 타시고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 들려서 여행삼아 들려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일출이 굉장히 아름답다는데 나중에 일출 풍경 한번 즐기러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장비를 챙겨서요 하산을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산했습니다. 아, 오늘 산행 거리는요 총 2.5km. 그리고 산행 시간은요 1시간 20분, 촬영 시간 포함한 1시간 20분입니다. 여러분도 넉넉히 잡아도 1시간 20분 즐기다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산행 최고 고도는 해발 239m. 자, 연미산 산행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가려고 했는데 매주 월요일날은 휴무네요. 휴무라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휴무라고 오늘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만나요.